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모기이고, 지금 조그마한 왼쪽에 여기 조그만 점 하나 같은 게 있죠? 그거는 모기 눈알입니다. 머리통 눈알만 톡 떨어진 거죠. 이쪽을 어떻게 관찰해서, 네, 지금 한번 모기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드디어 모기 눈알을 확대합니다. 네, 지금 자세하게 보면 이것은 광학 지금 1000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더듬이가 보이죠? 네, 그리고 입 주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눈도 보이죠? 이때 눈이 지금 자세히 보면 눈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을 텐데요. 잠자리처럼 또는 파리처럼 역시 다초점 그리고 멀티 눈들이 보입니다. 즉, 다양한 여러 가지 동글동글 또는 육각형 형태의 나노 복합체의 멀티 망상체 같은 눈이 보이죠. 자, 드디어 이제 탄소 나노튜브처럼 생긴 육각형 형제의 그라핀처럼 생긴 것이 모기 눈 아래서 보입니다. 네, 저기 가운데 쪽에 흰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주변에도 역시 다양한 까만색의 동글동글하게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광학 2만 배로 탄소 나노튜브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육각형 형태의 모기 눈 아래 구조를 봅니다. 마치 세포벽, 세포방을 보는 것 같죠? 세포 속에 있는 조직 형태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눈 속에 방 하나하나 휘어진 곡선의 육각형 형태를 자세하게 안에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나노 광학 현미경 2만 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볼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네, 다시 머리통을 보는 겁니다. 보이시죠? 저 달팽이처럼 보이는 저게 마치 경주방처럼 보이는 저게 있는데 저게 좀 의심스러워요. 약간 깨졌지만 오른쪽 상단 한시 방향에 있는 게 보이고, 네, 빨대도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 있는 빨대의 긴 조직 구조의 털, 네, 빗바람은 통 구조입니다. 빨대입니다. 이걸 통해서 피를 빨아먹죠. 예, 아주 미세한 또 잔털이 보이고 안에 있는 조직 구조가 보입니다. 바깥에는 아주 미세한 털들이 있어요. 앞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왼쪽 5시 아니죠, 지금 6시, 7시 방향으로 가 있는 그 방향이 바로 빨대를 빨아먹는 그 방향이죠. 피를 빨아먹는 방향입니다. 야, 이게 근육이 어느 신경 근육하고 좀 많이 닮았는데요. 상당한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망상체 형태의 눈알. 자, 신경 핏줄까지 보입니다. 보이시죠? 시옷자로 생긴, 이게 지금 핏줄입니다. 아니, 핏줄이라기보다 신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눈이 그냥 아주 맑은 눈 수정구처럼 그린 게 아니라 그 앞을 감싸고 있는 게 여러 다양한 신경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로봇 눈 같은 느낌. 그 안까지 투명돼서 보이네요. 네. 자, 보이시죠? 시옷자 형태 신경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네, 이런 형태로 지금 보이시죠?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망상체 같은 그 안에 수정구 같은 그 하나하나를 보는데 지금 이 정도로 확대한 것을 보면 지금 큰 눈알 자체가 제 머리통 180을 기준으로 하면은
180 기준의 키의 3배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정도보다도 더 큽니다. 끔찍하죠? 이 정도면 엄청난 거대한 모기라고 보면 되죠. 눈알만 해도 완전 만화 영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모기 눈알의 신경의 핏줄, 근육질 또는 핏줄, 자 보이시죠? 시옷자로 연속된 시옷자 형태가 연결돼서 그물망처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초선 같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모기 날개의 바로 맨 바깥에 이렇게 아주 있는 융털 형태인데, 이게 이제, 유선 형태의 아주 부드러운 게 있으니, 이것을 이제 조정하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공기를 저항할 수 있도록 하고, 날개의 짓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보이시죠? 이 날개 하나의 큰 날개 안에 맨 바깥 부분에 있는 저렇게 아주 미세한 형태의 갈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큰 날개 하나에 맨 바깥 부분에 줄기. 네, 그리고 이건 날개 사이에 있는 아주 미세한 융털 같은 몸이다. 주름이죠. 네, 이것을 광학 2만 배로 해보니까 역시 뭐죠? 깔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후크 선장이 나오는 깔고리 형태. 처럼에는 딱 그런 형태가 이렇게 싹 아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바초선인데요. 이 기능이 상당히 재미있는. 이거는 저항하는 아주 미세한 날개 같아요. 즉, 이 바람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어. 즉, 동력이 갑자기 앞쪽 방향 가다 갑자기 멈춘다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거나 할때 얘가 탁설것 같아요. 탁 서면서 이렇게. 피부 조직에 곳곳에 숨겨져 있더군요. 즉, 날개 조직에 또는 피부 조직의 특정한 부분에 자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굴 형태의 모기의 얼굴 주변에도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이상 광역 M 두공 성분 분석서 있습니다.